1, 2, 3, 4. 그러면 주식을 우리가 살 때, ETF를 살 때 예를 들어 한 번에 사는 게 더 나은지 나눠서 사는 게 더 나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.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? 이게 벵가드라는 회사에서 옛날에 연구를 했을 때 보고서에서 결과는 이미 나왔어. 한 번에 사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좋다. 자, 그런데 내가 그거를 굳이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한 번에 사는 게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야. 한 번에 사는 거. 이유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한 번에 사는 거, 그러니까 그 벵가드라는 회사에서 연구를 할 때 조건은 큰 목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. 비교를 하려면은 적립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둘이 만약에 10억을 갖고 있다. 한 번에 사는 쪽은 10억을 어느 포인트에서 다 매수를 했겠지. 그러니까 반대편은 10억을 뭐 1천만 원이나 뭐 2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샀겠지. 여기서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한테는 10억이 일단 없어. 20대 초반 친구가 200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. 200만 원이 일단 적은 돈은 아니야, 그 친구한텐. 그렇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갔을 때 200만 원은 큰 돈이 아니라고. 투자를 하는 돈으로 봤을 때 200만 원은 큰 돈은 아니지.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200만 원은 전부 사는 건 그 사람한테는 한 번에 사는 걸 거야. 근데 만약에 6개월 뒤에 또 200만 원이 생겼어. 자, 그러면은 적립식 투자랑 다를 게 뭐지? 그렇잖아. 200만 원 생겨서 또 사면?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는 연구 결과이라는 거지. 한 번에 목돈을 왕창 투자를 하는 것과 나눠서 매수하는 것, 이게 일단 이 보고서, 이 실험, 연구의 조건이었단 말이야. 일단 해당이 안 되고, 두 번째로 또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무리 큰 목돈이 있어도 한 번에 사는 건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지. 심리적으로 내가 전 재산이 만약에 10억이 있다고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. 10억을 오늘 다 샀어. 자, 그 전 재산이야. 안 볼 자신 있어? 주가창 안 보고 묻어놓을 자신 있냐고. 이 연구의 조건은 장기 투자야. 오랜 기간 동안 거치를 해놔야 돼.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야. 지금 우리가 100만 원, 200만 원 넣는 것도 벌벌 떨면서 사잖아. 200만 원이라는 돈 하루의 등락이 사실 크지는 않단 말이야. 커봤자 5만 원, 뭐 진짜 커봤자 10만 원 이 정도야. 그런데 10억은 움직임 자체가 달라. 내가 수중에 있는 여윳돈을 한 번에 사는 건 정말로 위험하다. 그리고 또 작년 코로나 시기에 진짜 폭락이 심했었을 때 그때 바닥에 샀다면, 큰 목돈을 바닥에 샀다면 엄청난 수익을 벌었겠지 지금. 그런데 만약에 떨어진다면, 지금은 되게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잖아. 근데 앞으로 떨어진다면,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 번에 모든 목돈을 다 산다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야. 확실하지 않아.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오, 한 번에 사는 게 완전 좋네, 그럼 한 번에 사야겠다,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. 이 보고서도 결국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아, 이때 사서 이때 샀으면 결국은 한 번에 사는 게 결과가 좋았다, 그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, 이건 아니었단 말이지.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한 번에 사는 건 위험해. 그래서 내가 적립식으로 사는 게 한 번에 사는 것보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적립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나이대와 맞고, 우리가 목돈이 없잖아, 큰 목돈이. 그리고 또 투자의 경험도 없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쌓고 적립식으로 사는 게 좋다라는 거지.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생각해봐. 그러면 한 번에 사는 게 그런 게 좋은 거면은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그냥 한 번에 사지 왜 투자 기회를 엿보고 살려고 할까? 그게 너무 단순한 관점으로. 너무 그렇게 굳이 그 벵가드의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프로그램으로 돌려봐도 한 번에 사는 게 수익률이 좋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야. 주식시장이 여태까지 움직임은 대부분 여태까지 많이 올랐으니까.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결국은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아. 내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주식에 다 한 날에 매수를 했다면 나는 집중을 못할 것 같은데, 일상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, 재수 없이 다음날 갑자기 조정이 오거나 약세장에 돌입되면 거의 20, 30%가 만약에 빠져. 그럼 10억에 20, 30%면 얼마야? 3억 이상이 빠지는 건데, 거의 집 한 채가 날아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견디려고. 또 투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게, 그런 시기별로 운이 좋은 세대와 운이 나쁜 세대가 있어. 그래서 무조건 누구나 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고,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수익을 내기 좋았던 시기였을 수 있는 거고, 우리는 앞으로 모르겠지만 우리는 반대로 오히려 예전보다는 수익이 더 덜 날 수 있는 그런 세대일 수 있다라는 거지.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그냥 이 보고서를 보고, 단순히 이걸 보고 믿고
한 번에 사는 건 좀 위험하지. 만약에 한 번에 사고 싶다면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. 첫 번째는 그치. 그만한 규모의 자산이 큰 목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조정이 크게 와도 내가 그 흔들리지 개의치 않아야지. 그치. 근데 그게 어렵지. 특히나 이제 맞아 우리 세대에는 그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. 5개월마다 목돈이 생겨서 투자하면 그게 한 번에 사는 거라고 봐야 될까?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그것도 적립식으로 봐야지. 이 실험에 해당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애초에 조금 돈이 좀 있는 분들, 원래 현금이 많은 분들. 안 그러면 계산이 안 돼. 서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지. 뭐가 더 나으냐 말이 안 되지. 4개월마다 5개월마다 사면 그것도 적립식으로 볼 수 있거든. 우리 나이 때 또 우리 위치에 맞는 건 적립식이 맞다고 생각해. 난 적립식이야. Your friend till the end.